속보입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1984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오후 6시 30분 해발고도 4170m인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했습니다. 분화 15분 후 화산 활동 주의보는 경보로 상향되었고 항공기상 코드 또한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와이 섬을 구성하는 5개 화산 중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산성 지진과 마우나로아 화산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화산성 지진의 증가 이후 화산 폭발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백두산과 후지산 역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의 깊게 마우나로아 화산의 폭발 역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800년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지난해 분화를 시작한 아이슬란드의 파그라달스펴들 화산이 폭발하기 전 지진 활동이 오히려 멈췄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화산 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전조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산 분화는 땅 속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마그마가 솟아오르며 지각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산이 분화하기 직전까지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지반 변형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파그라달스펴들 화산의 분화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월 24일부터 3월 중순까지는 지진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분화 직전 며칠간 지진 활동과 지반 변형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시그문드손 연구원은 분화 직전에 지구 지각의 힘이 저장됐다가 한 번에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진 활동이나 지반 변형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그마 분출이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1월 25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매우 드문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하면 며칠 내로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흰색 무지개 이야기는 대략 2주일 정도 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흰색 무지개가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비전문가들까지 일본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후지산은 폭발을 할 것인가? 최근 일본에 있는 110개의 활화산 중에서 후지산에 이어 가장 높은 산인 온타케산의 화산성 지진이 또한 계속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타케산은 상시 관측 대상 47개 활화산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산성 지진과 화산 폭발은 연관성이 있기에 온타케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온타케산 화산 폭발로 활화산 분화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활화산으로 알려진 후지산에 최근 도로가 가라앉고 호수 물이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어낸 지진파가 후지산 지각에 압력을 줘 화산 폭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43차례 이상 분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300년 동안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산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온타케산보다 700m 이상 높은 약 3776m로 일본 최고봉입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중턱에 위치한 고고메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의 왼쪽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11월 1일 후지산에서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하코네 화산의 폭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발표되었고 하코네 화산에서 하루에 150여 회의 미세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후지산 기슭에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가와구치호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이유가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호수물 수위를 낮추었으며 이는 후지산 폭발의 조짐으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4일 월요일 오후 5시 9분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35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오가사와 라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그 후 후지산 바로 근처의 하코네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언급된 화산들은 자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화산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발생한 규슈 휴가나다의 진도 5강은 남태평양 통과에 대규모 분화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 진도 6강은 파푸아뉴기니의 대규모 분화 후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강진들은 세계 화산들의 대규모 분화 이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8년 전 하와이 화산 폭발 당시에도 38년 전 1984년 3월과 4월에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대규모 분화하였을 때에 일본에서도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으며 규슈의 중소형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했었습니다. 또한 1984년에 일본의 이상진역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에도 일본의 이상진역에 태평양과 미에현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이상진역이 연속 3번 발생을 하였으므로 1984년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1984년은 1월에 일본 미에현에서 규모 7.0의 이상진역이 발생하였으며 1984년 3월에는 도리시마에서 규모 7.6의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미에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1월에 3번의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역시 1984년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1984년은 나가노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일본 나가노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규슈 휴가나다 나가노 지역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하와이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한 달 뒤에 일본 오사카 북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오사카 지진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984년에는 관서 야마자키 단층 긴키 최대 단층 지대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이 지역의 강진에 대하여 12월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뒤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화산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퉁과라와 화산은 2011년 4월 25일 분출을 시작하여 26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4일 이번에도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에콰도르 화산 폭발 약 한 달 뒤인 2015년 9월 12일 이번에는 일본의 도쿄만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쿄도 초우시에서 최대 진도 5약을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해역에서는 2015년 5월 30일에 규모 8.5 진원 깊이는 682km의 매우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2일 공개된 지진월보에 써진 확정치는 규모 8.1 진원의 깊이 681km로 수정되었습니다. 2015년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중요한 의미는 규모 8 이상 지진 중 두 번째로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645km 깊이로 일어난 규모 8.0의 1970년 콜롬비아 지진이었습니다. 2022년으로 돌아와서 최근 2022년 니시노시마 사쿠라지마, 스완오세지마의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얼마 전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이 대폭발 분연이 8,5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근 대폭발을 한 일본의 니시노시마 화산으로부터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까지는 15,000km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보는 이유는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상호 연관성 도미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후지산은 3,776m이고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 코토팍시 화산은 5,897m,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는 지진과 화산 폭발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입니다. 한국의 백두산, 일본의 후지산, 이번에 대폭발을 한 남미 에콰도르의 코토팍시 화산 모두 성층 화산들입니다. 성층 화산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층이 쌓입니다.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 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전진, 2016년 4월 16일 발생한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 일본 구마모토 본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2016년 4월 16일 같은 날 오후 6시 58분쯤 에콰도르 루사자라테에서 서쪽으로 52km 떨어진 태평양 해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에콰도르 지진의 규모는 구마모토 지진의 6대 분출된 에너지는 20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콰도르의 화산 대폭발과 일본 후지산의 최근 지진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2022년 현재 후지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일본의 상징입니다. 이 후지산과 후지산 근처에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3일 후지산 자락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선반 물건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에는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만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